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도 저는 예쁘른에 왔습니다. 네, 이것은 예쁘른 매장의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주차장 한켠에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많이 입고 시키셨네요. 이 아이들이 새로운 주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아무튼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많은 아이들도 있지만 산수국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산수국에 대해서 정말 왜 산수국인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참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한택 식물원 TV에서 산수국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함께 보시면서 산수국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만 일반 산수국하고 이제 탐나산수국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산수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진짜 꽃들이 있고 가에 무성화 이렇게 가짜 꽃들이 뺑글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산수국의 꽃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탐나산수국 같은 경우에는 가의 무성화가 아니고 무성화 가운데에도 이제 진짜 수술과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벌들이 많죠. 근데 이게 가운데가 진짜 꽃이거든요. 예, 가운데가 진짜 꽃이고 가해가 이제 무성화가 되는데 진짜 꽃을 이렇게 보시면 꽃이 굉장히 작잖아요. 예, 작으니까 이 꽃이 작아서 사실 너무 과학적으로 파고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게 훨씬 더 재밌긴 한데 근데 꽃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가에 이렇게 무성화를 이렇게 화려한 이제 그 가짜 꽃을 만들어서 이제 곤충을 유인한다고 이제 보통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저희가 관찰해 보면은 가에 이렇게 뺑돌렸던 가짜 꽃들이 자기 역할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것 같은 경우 가짜 꽃들이 위를 향해서 이렇게 있는데 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꽃이 가짜 꽃이 이렇게 돌아가요. 네, 더 이상 오지 마.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아니 생존 전략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신비로워요. 네, 너무 신비롭고 네. 얘네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진화를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좀 식물이 얼마나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자기 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걸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한택식물원 TV 가드너님을 통해 산수국에 대해 들어보셨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가짜꽃 무성화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처럼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님들도 계시죠? 이렇게 산수국을 이렇게 봤을 때 저도 가에 이렇게 테두리에 피어 있는 꽃이 진짜 꽃이고 가운데는 그냥 꽃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가운데 있는 꽃이 진짜 꽃이고 요 테두리에 이렇게 큰 알로 되어 있는 꽃이 가짜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지금 보니까 꽃잎에 이렇게 무늬가 되어져 있네요. 요 아이 이름은 이츠미 수국이라고 합니다. 꽃잎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깨순이라고도 하고 또 수티치 수국이라고도 불려지는 요 아이 정말 예쁘죠? 이츠미 수국이 이렇게 무늬 없이 이렇게 무지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색감도 이렇게 연한 핑크 그런 빛을 띠고 있네요. 무지도 있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요 아이 이츠미 수국은 가격이 5만원입니다. 한 포트에 5만원 하는 이 아이는 이츠미 수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산수국은 터프 스터프라고 하는 산수국인데요. 미국 산수국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수국 하면 아주 월동에 굉장히 강한 꽃인 줄 다 아시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영하 25도까지 가능한 월동이 아주 잘 되는 터프 스터프 산수국입니다.
아, 요 아이, 이렇게 다, 꽃멍울이가 다 맺혀 있어요. 요 꽃멍울이가 점점, 자라면, 요렇게 꽃이 핀답니다. 지금은 사진으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꽃 정말 예쁘죠? 진한 핑크색에다가, 요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 꽃이 무성화, 가짜 꽃, 또 가운데에 잔잔한 꽃이 진짜 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요렇게 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꽃멍울이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요 아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분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무도, 요 산수국 나무도 아주 짱짱한 게 제가 가지수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9개, 대충 세어보니까 9개인 것 같았어요. 근데 가지마다 이렇게 꽃멍울이가 다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아까 사진처럼 다 꽃이 이렇게 다 핀다면, 제가 대충 세어봤을 때 9개였었는데 9송이가 피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죠? 이렇게 한 화분의 가격이 36,000원입니다. 요 아이 이름은 터프 스터프. 가격은 36,000원, 꽃은 진한 핑크색. 정말 예쁘죠? 이렇게 많이 보이는 요 아이는 이름이 캔디박스 수국입니다. 요즘에 핫한 수국, 키가 작고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주는 올해 가장 핫한 수국, 캔디 박스 수국인데요. 수국하면 키가 커서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참 버겁잖아요. 근데 요 캔디 박스 수국은 아주 키가 자그마하고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답니다. 요 캔디 박스 수국은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한 아이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새로 개발된 키는 아주 작게 월동엔 아주 강하고 꽃은 아주 많이 피어지는 정말 장점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월동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영하 25도에서도 키울 수 있는 요 아이 이름은 캔디 박스 수국입니다. 키가 나지막하고 이렇게 아담해서 조경용으로 또 마당이 있으신 분들은 마당에도 많이 키우시고요. 또 베란다용으로도 아주 인기 있는 캔디 박스 수국입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45,000원이고요. 청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습니다. 키는 작고 꽃은 아주 풍성하게 많이 피어주는 아주 매력 있는 캔디 박스 수국. 가격은 45,000원. 청색과 핑크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캔디 박스 수국, 요거는 핑크색입니다. 요 아이도 네덜란드에서 직습해서 들어온 엔드레스
썸머 수국입니다. 이렇게 가지마다 꽃들을 물고 있네요. 어때요? 나무가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정말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나지막하고 아주 작고 귀엽게 생겼죠? 이 엔드레스 썸머 수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꽃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그리고 추위에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엔드레스 썸머 수국은 아주 꽃도 잘 피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흰색도 있고요. 흰색은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이 엔드레스 썸머 수국을 키워본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좋은 엔드레스 썸머 수국입니다. 좋은 장점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흰색, 핑크색, 파랑색, 그리고 또요 보라색. 아, 보라색은 특히 더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요 보라색도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계속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순이 이렇게 다 나오고 나면 굉장히 풍성하게 꽃도 예쁘게 잘 피어준다는 엔드레스 썸머 수국.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새 잎이 나오고 있죠? 꽃을 잘 피워주고 예쁘게 이렇게 풍성하게 잘 피워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엔드레스 썸머 수국. 또 이렇게 빨간색도 있네요. 요 빨간색도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그죠? 꽃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는 다 같아요. 거의 17cm 되는 이렇게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흰색만 2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핑크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은 다 30도까지 월등히 가능합니다. 가격은 흰색, 핑크색, 파란색은 4만원이고요. 보라색, 빨간색은 45,000원입니다. 흰색, 핑크색, 파란색은 4만원, 보라색, 빨간색은 4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소박한 다이마 수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